안녕하십니까. 스페셜 보컬 트레이닝의 저팅향 양기룬입니다. 예, 지금 믹스 보이스에 대한 이제 방송을 2회째 이제 하는데요. 예, 여러 가지 일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좀 늦어진 점, 예,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 호흡적인 부분을 이제 강사님들하고 제자들하고 상의한 결과 5분 안에 이렇게 호흡적인 부분을 말을 씀을 드려야 되는데 빨리 쉽고 이해하기 쉽게 이제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그 5분 안에 그 호흡을 얘기하기가 너무나 힘들더라고요. 네, 그래서 그 오늘은 일반적으로 이제 아포조 기법과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복식호흡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. 그 아포조 기법은 이제 노래할 때 쓸 수 있는 방법 또는 테크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아포조 기법의 정의는 지탱 또는 유지입니다. 보통 일반적인 이제 사람들이 보통 윗배를 내밀어라, 뭐 아랫배로 확장을 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복식호흡이에요. 복식호흡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누워있으면 이 배에다 그런 사람들 있죠. 가슴으로 깔딱깔딱 호흡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. 뭐 노래할 때 가슴이 많이 들린다는 사람도 잘 때를 생각해서 이렇게 배에다 누워서 손을 딱 대보면 가슴으로 들어가던 사람도 배 밑으로 깊이 들어갑니다. 이렇게 배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.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말할 때 쓰는 그 노래할 때 쓰는 프레이즈보다 길기 때문에 두 배 또는 세 배 그 이상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호흡만 가지고는 버틸 수가 없어요. 또는 믹스 보이스를 했을 때 그 고음을 압력과 압축으로 그 고음을 낼 수가 없어요. 그리고 그 고음을 낼 때는 어떻게 되나요? 노래할 때 이렇게 유지가 되죠. 바이브레이션 또는 노래가 프레이즈가 찍고 또 그만큼 이어갈 수가 있어요.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지탱 또는 유지, 호흡이 받치고 있어야 됩니다. 그런데 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식 호흡만 가지고는 호흡을 받칠 수가 없어요. 그게 국제적으로 뭐냐면 아웃앤 슈티치 기법이라는 건데 이거는 국제적으로도 뭐 윗배를 내밀어라, 아랫배를 확장시켜라 이것들은 이 후두의 그 호흡과 소리 자체 그리고 바이브레이션을 되게 느리게 만들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국제적으로 많이 흔히들 쓰지 않고 있습니다.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아직 좀 변화가 이렇게 좀 많이 느린 것 같아요. 요즘은 국제적으로도 그걸 잘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아직도 윗배를 내민다든가 억지로 아랫배를 확장시켜서 노래를 방해하는 요소를 만들기로 해요. 근데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아포지오 기법. 쉽게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을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. 우리가 소리를 연습할 때도 연습을 할 때도 우리가 이렇게 아래로 왔다 갔다 이렇게 연습을 하시잖아요. 우리가 소리가 잘 나오지 않을 때는 그건 뭐냐면 이렇게 허리를 숙였을 때 밑에 배가 받쳐진다는 느낌이 들어요. 그렇게 되면 호흡이 받쳐지고 이게 앞배라고 쳤을 때 호흡이 받쳐지고 이쪽 늑골 11번, 12번 쪽으로 확장이 됩니다. 그렇게 되면 이쪽 뒤쪽이 많이 튀어나오겠죠. 그러면 앞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살짝 나온다는 느낌이 들면서 아랫배가 받쳐진다는 느낌이 들어요. 그렇게 되면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.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압력과 압축이 이렇게 주사기로 쭉 당겼다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. 그 방법이 일단은 맞고요. 여러분들이 이렇게 섰을 때도 그 느낌이 받쳐지지 않고 그냥 호흡을 마신 다음에 확 들려서 호흡이 빠져버리신다면 이렇게 숙이신 다음에 하면서 이쪽 11번, 12번 쪽으로 이렇게 확장되는 느낌,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느낌을 일단은 연습을 해보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방법이 되신다면 숙이신 상태에서 조금 더 이렇게 일어서시면서 이 섰을 때 이쪽 뒤쪽으로 호흡이 좀 더 이렇게 뭐 그렇다고 많이 이렇게 막 억지로 이렇게 늘어나는 느낌은 아니고요. 호흡이 약간 찼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. 그런 방법을 일단은 연습을 해보시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음 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건 아포지오 기법. 우리가 노래할 때 프레이즈가 길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라는 말을 했을 때 노래로 적용하게 되면 안녕하세 이렇게 하면서 노래가 프레이즈가 길어져요. 그것을 유지하고 지탱할 수 있는 게 바로 아포지오 기법입니다. 그래서 이 호흡을 받치면서 이렇게 연습을 일단 해보시고 그 다음에 섰을 때 두 번째로 서서 이 느낌이 차는지 안 차는지에 대해서 또 여러분이 느껴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이번 주에 연습하실 거는 호흡을 마신 다음에 뭐 로저러브 같은 경우에 이걸 보고 스네이크라 그래요. 뭐 뱀소리 같다 그래서 스네이크라 그러는데 이 스네이크를 일정하게 쭉 밖으로 소리를 내시면 이 호흡이 싹 빠져버린 느낌이 아니라 지탱하고 유지하고 있는
다치고 있다는 느낌이 드시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. 예, 이번 주는 이렇게 연습을 하시고요. 다음에 빨리 호흡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노래시켜 쉽게, 그리고 이 호흡이 돼야지만 여러분들이 저음부터 고음까지, 고음부터 저음까지 믹스 보이스를 원활하게 소리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, 이 호흡 연습은 반드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. 예, 이번 주는 이렇게 연습을 하시고요. 또 다음에 호흡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연습을 할 수 있게끔 저희 보이스 리버스가 여러분들을 돕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한 번 더 이 방송이 늦어진 점 너무나 사과 말씀드리고, 이제 곧 나올 우리 보이스 리버스도 앨범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우리 보이스 리버스 패밀리들 모두 좀 사랑 많이 부탁드리고요.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 너무나 감사드리고, 스페셜 보컬 트레이닝의 저스틴 양, 양준윤이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